소개해 드릴게요. 아, 원조 미소 천사죠. 아~ 솔로 앨범을 자랑하는 솔로 김지혜 최종준현이요. 이분들 때문에 아빠가 아빠가 듣기 싫어 죽겠네 아주. 자, 그리고 마음 전문가 정우영. 다른 때보다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이유가 이 아이오아이 때문에. 대세잖아요 요즘에. 아이오아이. 우리 소녀 선수 몇 년도 데뷔해? 데뷔 99년 1월이요. 99년. 가만있어 봐. 아이오아이. 유정이하고 유정이 형이 몇 년도에 태어났어? 저는 99년. 저는 98년. 그러니까 유정양이 99년생이에요? 99년생이면 저 재민이 기억나시죠? 재민! 재민이랑 동갑이에요. 아 진짜? 아, 재민이가 벌써 그렇게 됐어 나이가? 네. 와. 아주 애교가 많고 또 개인기도 귀엽게 요맘때는 많이 준비하잖아요. 뭐 윙크하는 거를 되게 팬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보여주세요. 윙크를 이렇게. 안녕하세요 나와서 샤샤샤. 저 5년이요. 아, 5년 정도. 좀 돈 떨어질 때 되니까. 예, 이거 저희 GOD가 새로 나와서.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 맞아. 네, 2년 동안 또 GOD 활동 했잖아요. 네. 제목이 나의 약점입니다. 아, 나의 약점. 네. 괜찮네. 근데 문지혜 씨는 약점 같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저요? 완벽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진짜 살면서 너무 불편할 정도의 약점이 정말 심각한 길치. 아, 길치. 나도 완전 길치인데. 왔던 나도, 길도 못 되돌아간다는 내가 저예요. 나도. 내비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나 걸어갈 때도 이거 들고 가요. 매년 가는 성산을 못 찾아요. 진짜 대단한 게 이제 자녀들 육아를 정우영 씨가 아빠가 거의 전담을 아빠가 전담을 해요. 저는 첫째 태어났을 때 전업 육아를 1년 동안 했었던 경험 때문에 그런지 그때 육아 우울증도 경험을 했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육아 우울증을 저도 힘든 게 저랑 맨날 자려고 하고 목욕도 전남만 하려고 해서 힘들어요. 아니 진짜 이 시대가 원하는 남편감만이에요. 난 진짜 정우영 씨 같이 남동생 있어요? 아, 여동생이 있고요. 여동생이 있고요. 예, 예. 내가 볼 땐 무조건 남동생이 있는데 물어보자면 여동생이 동생 부러워하면 지난주 이젠 갈라섰다가 5승을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고민인지 1승을 거둘지 1승을 차지하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 있죠? 네, 우승자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따로 드릴게요. 네, 어떤 고민들이 도착했는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시죠. 한눈 파는 남자 에어팟을 찾습니다. 파이터 인생. 네. 오늘 반응이 왜 이래요? 제목이 세다. 아니, 제목만 보고 왜 이러는 거지? 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딱 저러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27살 주부예요. 불타는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저 이 결혼 무르고 싶습니다. 제 남편이 자꾸만 한눈을 팔아요. 가족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요. 하루 종일 휴대폰만 쳐다보고 삽니다. 휴대폰 중독이구나. 뭐 사실 보통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이 엄청 챙겨준다잖아요. 제 남편은요 침대에 꼼짝 않고선 임신한 저를 계속 불러대요. 어, 여보 여보 그거 밥 갖다 줘. 여보 과일 과일. 여보 뭘. 아이 좀 빨리 좀 달라고. 그리고 주구장창 계속 휴대폰만 해야 되는데 아니 대체 뭐 휴대폰으로 뭘 하냐고요? 요즘 유행하는 1인 인터넷 방송 아메리카 TV 아시죠? 아메리카 TV. 아메리카 TV 재밌죠? 미국 방송이지. 그걸로 게임 중계, 야구 중계, 인기 방송들을 하루 종일 챙겨봅니다. 여보 여보 저기 내일 어머님이랑 밥 먹기로 했어. 여보 당신 지금 듣고 있는 건 뭐야? 내일 어머님이랑 밥 먹기로 했다고. 아, 좀, 아니, 휴대폰 볼 때 말 시키지 말랬지, 내가. 성질내? 저기, 그러면 나 씻어야 되니까 잠깐만 애 좀 봐.
아 좀! 아 당신이 다 재우고 이따 씻어. 와. 대화도 안 통하고 집안일이고 육아고 도무지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3살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야 자기야 자기야 이거 완전 웃긴다 대박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당신 여기 병원이야 애가 아플 때 좀 휴대폰 좀 안 보면 안 돼? 이 인간 믿고 맞아. 평생 살아도 되는 걸까요? 제발 네. 제 남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아니 심하네 요즘 치료 이상으로 휴대폰에 의지하고 맞아요. 하는데 아내분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적으로 임신했을 때 아내한테 계속 뭐 가져와 가져와 뭐 시키고 야,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만삭인데도 침대로 밥상 가져와 다치고 나면 과일 가져와 와. 다치고 나면 물 가져와 더 과감인 거는 이제 외출을 하려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조수석으로 막 뛰어가요 자기 꿈 핸드폰 해야 된다고 조수석이요? 아 운전을 하면 휴대폰을 못 보니까 네, 만삭인데? 그, 네 뭐야? 저는 이렇게 배가 달랑말랑하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아니 겁나 잘생겼어요? 말이 돼? 네. 그리고 제가 출산을 하려고 8시간 동안 진통을 했어요. 근데 그 앞에서도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 낳는 그 순간은? 애 낳는 순간 제가 애를 아니까 모르죠. 아, 그럼 못 봤다. 네. 핸드폰으로 뭘 얼마나 하세요? 야구 중계, 게임 방송 이런 걸 자주 봐요. 근데 아침에 나갈 때부터 일어나서 찾는 거예요, 핸드폰을. 핸드폰? 아우, 중독이구나. 응. 그다음에 씻을 때 갖고 들어가서 소리를 들으면서 씻어요. 그냥 게임 소리 들으면서? 네. 저는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항상 밥을 차려줘요. 그러면 밥 차려놨어 하면 핸드폰을 거기다 기대놓고 밥 먹으면서 보고다가 나가는 거예요. 나 갈게 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나가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서도 핸드폰 갖고 들어와요. 여보 나왔어, 이렇게요? 응. 또 밥 먹을 때 씻을 때 다 핸드폰 하는 거예요. 잠들 그러니까 때는 어떻게 해요? 한 8시부터 12시까지 핸드폰 하다가 네. 그대로 잠들어요. 핸드폰 안 보다가? 설마 운전할 때는 아니겠죠? 계기판에다 두고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해서? 완전 유용한데 네. 마치 내기처럼?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될 줄 아니까. 아~ 근데 아무리 뭘 네. 해도 이제 그냥 안 도와주는 거죠? 육아나 뭐 집안일. 전혀. 아니 기본적인 거 약간 좀 미안해서라도 뭐 아니, 분유 같은 거 인절이랑 분유 먹이 있는 거 두 개는 보통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한다고 신랑한테 애기를 우유 좀 줘하고 애기를 타서 그건 이제 줘야지. 우유를 줬어요. 설거지 다 끝내고 가면 저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네. 한 손으로 핸드폰 보고 있고 한 손으로 애기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애기가 우유를 지지르려고 여기 목이고 이불이고 막 다 이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애기는 누워 있고요? 자기는 핸드폰 보고 누워 있고 이렇게 이렇게요? 핸드폰 보면서 그거 제가 놀라가지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애기 지식하기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막 이랬더니 이게 왜 그러지? 이런지 몰랐다고 자기는 아니 나 같으면 진짜 너무 화나면 그 휴대폰 확 그냥 없애버리지 그러셨어요? 핸드폰 확 뺐어요 근데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색? 이래요. 네 그래갖고 애기가 오빠를 보고 뭘 배고 배우겠냐 응? 오빠 진짜 애 아빠 맞냐? 이러면 안 그래도 보니까 지우가 나를 너무 안 닮았어. 이거 친자 확인 검사라도 한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농담 던지는 거예요. 야, 야 농담으로 했겠지만. 야, 이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 하면 안 되지. 다행인 건 그래도 지금은 휴대폰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네. 야. 자, 남편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가 안 나와요, 박수가. 아, 지금 녹화하는 동안 너무 하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이 금단 현상 때문에. 아 손이 너무 근질거려요. 아~ 보고 싶어요. 아 근데 몇 번 꺼내서 봤어요 방금. 아 그걸 보면 좋아요? 네 이제 습관 된 거죠. 계속 이게. 아니 근데 조금 너무 심하다 싶지 않아요? 휴대폰 중독이라고 하는데 그건 인정해요? 뭐 안녕하세요 정도까지 나와서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하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정도예요. 애기 막 김질 흘릴 정도로 보는 건 진짜 문제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방송하면서 몰래 지금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격이에요. 아, 그래? 진행하면서. 아니 애기 우유 이렇게 주고 있으면 네. 애기가 그거 잘 받아 먹을 수도 있는 거. 애기가 그거 잘 받아 먹을 수도 있는 거. 흘렸잖아요. 좀 약간 우아하게 멘트를 던지는 스타일인데. 아니 그리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막 재밌게 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매를 버는 스타일이에요. 차라리 말이라도 좀 중간이라도 할 건데 또 말은 안 져요. 또 얄밉게 해. 되게 얄미워요 진짜. 말을 막 잘한다기보다는. 네. 물을 거 있으면 물으세요. 예. 진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은 남편들이 막 머리카락 들이밀어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 순간에 이게 보여요? 저는 일단 모자부터 챙겼어요. 에? 그 상황을 안 당하려고 챙겼네. 모자를 챙겼어요. 제가 또 지금 아니 그럼 왜 뜯기고 있어요? 저 앞에 있으면 도둑 아니 그냥 아, 예. 아, 아. 옛날에 저기 오늘
작정하고 나왔죠. 아니요, 뭐 작정은 아니고 사실 그대로. 아, 평소 저래요? 아, 모자를 왜 썼는데? 머리 안 잡히려고? 네,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방어태세는 하고 간 거죠. 방어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걸 보고 여쭤보면 핸드폰이 보이드냐고요. 네, 보여요. 네,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기실에 있잖아요. 진통하고 있을 때. 좀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도 나름 초조하죠. 초조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저도 모르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습관처럼. 야. 긴장하니까. 근데 약간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좀 이렇게 거친 말도 좀 나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뭐 이렇게 혼자서 좀 듣나요? 아니면은 설마 이렇게 이어폰을 껴달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볼 거면. 아, 아내분이 욕을 냈다고. 그러니까 점점 신랑이 그걸 보다 보니까 자기가 좀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네. 제가 예를 들면 뭐 진수성찬에서 차려놨어요. 이런 와이프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얘기해봐요. 이런 미친 그거 못 해주냐고 장난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왜 안 하는데 욕을 왜 하는 겁니까? 왜? BJ가 막 욕을 해요, 욕설을. 그럼 예. 사람들은 그걸 좋다고 막 채팅에 막 올려요. 예, 예. 그럼 이제 저도 와이프한테 그냥 친밀감 삼아 이렇게 이제. 에이, 그건 아니지. 아, 그러니까 나도 욕을 해주면은 좋아할까봐. 좋아하겠지. 아니, 휴대폰을 안 보면은 어때요? 뭐 뭔가 초조하고. 뭐 안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약간 공허할 것 같아요, 안 보고 있으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 아니, 저도 사람인데 대화하고 있는데 네. 별로 답답하진 않아요. 진짜 사람 같네요. 아니 그러면 아내랑 부화도 대화를 계속하면 되잖아요. 편안함을 인정하는 건 인정을 할게요. 네. 하지만 집에서는 무시라는 거거든 그게.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휴대폰을 곁에 두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 휴대폰을 안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조차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식구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엄청 게임 중독이었대요. 아, 집에 들어오면 발가락으로 컴퓨터부터 키고 씻고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게임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꾸 늦어요.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네. 걸린 거예요 저한테. 2시간 동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온 거예요 PC방 가서. 아. 근데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거기 PC방이 문을 닫으면서 자기 지정석에 있던 컴퓨터를 사온 거예요 지금. 컴퓨터를 사온 거예요 지금. 오. 거기 깔려있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집에서 그건 뭐 지금 계속 게임 하는 거예요. 시간만 날 때마다. 그러다가 힘들면 누워서 방송 보고. 지금, 지금까지 얘기 들었을 때 솔직히 어때요? 죽였죠? 유정야하고. 네. 저 같았으면 이미 이혼했을 것 같아요. 오. 오. 야. 야, 진짜. 아니, 남편 진짜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게임 같은 걸 많이 하셨어요? 저도 약간 게임 중독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루에 한 15시간 이상 하고. 그리고 뭐 재미를 위해서 현금을 좀 투자하다 보니까 한 돈 1,000만 원 정도? 젊었을 때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생활을 해오다가 결혼을 하니까 아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맞다. 예. 그래서 핸드폰으로 갔구나. 그래서 핸드폰으로 자연스럽게 타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진짜로 아까 뭐 이혼했다 그러지만 아이가 없으면 충분히 그럴 만한 소지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시간이 이어졌었어 봐, 애 없이. 그러면 진짜 이혼할 수도 있는 아니, 상황이에요. 신랑이 이렇게 보고 있어도 애기가 가서 계속 매달려요, 놀아달라고. 그러면 이제 신랑은 한 손으로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 놀아주는 그 신용만 하고 그러니까 애기가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애기도. 아니, 그 그럼, 어린 애기가. 아, 그러면 애가 애기가 아빠를 포기해. 애를 안고 있을 때도 막 욕설 나오는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설마 애기 있을 같이 때는. 같이 가요. 아, 욕설 나오는 거? 네. 크게 틀어놓고요? 그러니까 애기가 어느 순간부터 막 얘기를 하다가 지가 맘대로 안 되면 에이씨, 에이씨 이러다가 나중에는 에이씨 이러는 거예요. 3살짜리가? 네, 그럼. 네. 어떡할 그러니까 이게 의식 중에 본인은 그러지만 아이가 분명히 배운다고요, 그런 것들.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아이가. 그러니까 좀 줄여야 되겠다, 이제 음량을. 애가 좀 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네, 볼륨을 줄여서 애가 못 듣게. 아니, 그럼 나중에 애가 본인처럼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애기도 뭐 자기가 좋으면 뭐 보겠죠. 아,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진짜 싫어. 근데 애들이 욕하는 것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 분들이 요즘 많은데 거기서 특단의 조치가 제일 우선순위로 되는 게 욕을 하는 사람을 차단하라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 남편분을 차단을 아빠인데.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방송을 통해서 욕을 들려주고 있으니 이거. 자, 신동엽 씨 그 옛날에 인터넷에 아들 사진 떴었잖아요. 수영복 입은 여자 마네킹 있었는데 계속 보고 있는 거지. 조심해야 돼. 네. 본능이니까. 그래, 애들도. 친한 지인분도 함께 있다.
박정원 다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옆에도 완전 이해되죠? 고민 지금 이게 얼마나. 완전 꽃망이 아니죠, 진짜. 그러니까. 천번은 언니를 만나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타는데 언니가 이제 택시 배웅을 해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동네가 좀 작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끼리 다 알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님이랑 이제 가면서 저랑 얘기하는데, 아, 근데 쟤네 남편 좀 철이 들어야 될 텐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아, 기사님이? 네, 동네 택시 기사님이. 동네 사람들마저도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좀 철이 없고 그다음에 말을 하면은 좀 약간 밉상 스타일인데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나빠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나쁜 건 아니죠. 나쁘면 결혼 안 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갈 때 왔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도 제가 온지 몰라요. 핸드폰을 보느라. 이러고 자기는 자랑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웃으면서 전생에 나라를 구했고 그리고 와이프는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본인 스스로가 이런 데도 와이프가 다 해주니까 뭔 자식아. 농담처럼 얘기를 했겠지만 듣고 보면 참 묘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자기는 야. 아니 나는 진짜 손친동이면 생각해봐요. 와이프 입장에서도 기분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자기 친구가 왔는데 내 남편이 누가 왔는데도 뭐 왔어 이것도 아니고. 제가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그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사장님이 왔어, 사장님이. 근데 네. 뭘 하고 있어 못 봤어. 네. 인사도 안 했어. 네. 상관없어요? 사장님이 아는 체 해도 되잖아요. 네? 사장님이 아는 체 해도 사장님 되잖아요. 먼저.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은 아니 또 제가 먼저 아는 체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약간 좀 이런 지금 거예요. 이게 되게 낯설어 하시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익숙한데요. 청소년하고 상담할 때 주로 대화가 이래요. 청소년. 그렇죠. 네. 약간 다 그런 일병 걸리는 것 같아요. 남편이 왜냐하면 본인도 알고 있지만 그걸 말함으로써 자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계셔도 막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시고 막 노세요.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제가 3일 동안 친정에 가 있었어요. 아니 진짜? 연락도 없고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 걱정하시니까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게임했던 그런 그 흔적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막 핸드폰 충전기나 그런 거 보니까 오빠한테 무슨 존재지? 내가 이러려고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도 찾지도 않고 아빠가? 네 전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나갈 때 아기를 데리고 나가요. 근데 아기를 데리고 나가니까 자기는 오히려 편한 거예요. 어머나. 아니 그랬어요? 애가 없고 부인이 없으니까 게임하면 되고 며칠 없었던 거는 그게 기억하셨어요? 편했어요? 아니 아내가 며칠 정도 없었던 거는 알고는 있었냐? 알고는 있었어요? 남편분 이제 장난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네. 얘기해보세요. 아 저 이제 육아적 스트레스나 그런 것 때문에 처갓집도 가깝고 하니까 그냥 잠깐 쉬러 갔구나 그냥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여겨보니까 마음이 편했구나. 아, 근데 되게 화를 내고 갔을 거 아니에요. 화낸 거에 대한 염두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아이가 아빠를 이제 이런 유대감이 약간 형성이 되거든요. 아이가 아빠는 잘 따라요? 어때요? 그러니까 아기가 낯설어해요, 아빠를. 예? 그러니까 제가 하다못해 쓰레기를 이제 버리러 아파트 밑에 내려가요. 아기가 갔다 오면 앞에서 문득 울고 있어요. 아빠랑 제가, 둘이 있는 게 어색한 거지. 왜? 이러고 오빠 뭐해? 아기 안 들고 뭐해? 아, 걔가 너한테 간다잖아. 이래요. 이게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 청소년이 되면은 문제가 좀 더 격차가 벌어져요. 왜냐면 애가 청소년이 되면은 아빠가 또 대부분 그때서야 조금 여유도 생기고 좀 뭔가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에서 막 개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늦죠. 그때는 늦고 늦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들이 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면 그 애기의 반대로 행동해요. 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면 확 와닿네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남편 진짜로. 되게 심각하다고 지금 우린 느끼는데. 그래서 저도 애기하고 이제 저번 주에 놀이동산. 아유 잘하셨어요. 약간 저도 이제. 아 미안해서. 예, 예. 미안해서. 어, 이 사람이 어쩐 일이지 하고 저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아 이제 노력을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담배를 피우고 온대요. 한 땡볕에서 애기를 20, 30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차를 막 끌고 갔어요. 핸드폰 그러니까 휴면실에서 진짜 담배를 하나씩 조금씩 피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느라 자기가 20분을 흘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아 다시는 진짜 이러고 나오지 말아야겠다. 저도 이제 서럽다 진짜.
조차고 이제 간 거잖아요, 가족들. 네. 조금 그렇게 하면 가족이 이해해 주죠. 아니, 이렇게 보기 되게 듬직해 보이는데, 사람이. 진지하게, 아, 대화를 나누고 진지하게 사과를 하거나 뭐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냥 뭐 자존심 상하고. 그니까, 봐봐. 제가 괜히 지는 거 같고. 그럼, 그럼. 이렇게 살면. 이렇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꼭 그런 말을 본인이 인정을 하면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잘못된 거거든. 왜 이길라 그래, 아내를. 아니, 근데 이건 조금 강경책을 좀 쓸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저 혼자 벽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아기 돌을 앞두고 신랑이 어떻게 하다 이제 일을 쉬게 됐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전 낮에는 커피숍에 일하고 주말에는 푸드트럭을 하면서 커피를 팔면서 제가 아 그래요? 네. 아기 돌까지 어떻게 무사히 마쳤어요. 근데 그 돈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처음으로 아기한테 들어준 적금 통장이 있었어요. 그걸 가서 어쩔 수 없이 깨게 된 거예요. 아야.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내가 왜 아기한테 이렇게밖에 못 해주지? 신랑은 근데 밤을 새도록 그 쉬면서 자기가 쉬니까 그냥 핸드폰만 보고. 아. 몇 달을요? 쉬는 기간? 수요일부터 3월까지. 진짜 안 했는데 진짜 어떻게 안 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은 없고 아기 분유값을 하고 벌려면 나가야 되니까 그거죠. 아, 참. 아내도 사실 아기 우유 값이라도 벌어야지 하고 나간 거잖아, 일당직으로.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들은 내 일일 노동이라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들었는데요. 들었는데요? 근데 안 옮겨지더라고요, 행동이. 왜요? 창피해서요? 네, 창피하기도 창피하고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사연 보낸 거 보면은 뭐 생각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일 걱정되는 건 뭐예요?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용 자격증 준비를 네? 하고 있어요. 미용 자격증. 네, 그래서 이제 또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도 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신랑이 좀 도와주고 저희 미래를 생각해 보면 그냥 저는 살림하고 있고 아들은 아들 방에서 따로 게임하고 있고 신랑은 그냥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고 아. 대화도 없는 그런 가족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그나마 나와서 조금이라도 그냥 신랑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아 근데 진짜 아내는 정말 진짜 최고의 아내다. 정말 나라를 열 걸음 구했다 내가 볼 때. 네, 아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은 함께 해줄 생각은 있는 거예요? 분담을 해야죠.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닐까요가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눈물이 약간 촉촉하게 젖은 게 본인도 좀 속상하고 눈물 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이렇게까지 네. 와이프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나눠보고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와이프가 어떤 속마음인지를 제가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너무 그냥 대화를 안 했냐고 쉽게만 그러니까. 쉽게만 받아들여서 네. 그런 거예요. 그게. 네.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중독이신 분들은 중독은 중독으로 보통은 넘어가요. 그래서 게임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잖아요. 이 스마트폰에서 육아 중독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아, 육아? 네, 이게 긍정적 중독으로 바꾸시면 내가 좋아서 아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야, 저것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럼요. 일단 하면 됩니다. 아, 남편분! 네. 아, 본인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예요? 진짜 인생의 동반자죠. 영원히 같이 해야 될 사람들.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요즘엔 끝까지 같이 가는 건 없죠. 그래서 와이프한테 제가 얘기는 했어요. 뭘?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 네.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 뭐야 그게 진정해. 이게 뭐야? 와. 아니 진짜 초딩이야 뭐야? 얘기를 해놓고. 네. 저렇게 얘기해놓고. 저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이혼을 하고 싶고 네가 나가고 싶으면 지유만 놔두고 너만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초딩이라 이게 초딩? 아니 그러니까 야, 이게 때린다. 여보 그러니까 핸드폰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시간을 뭐 4시간이면 2시간을 우리한테 쪼개서 조금 더 투자해주고 자기를 좀 갖고 나가는 시간을 좀 여보가 가졌으면 좋겠어. 그럼 우린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우리도 야. 더 노력을 할 테니까 여보도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 뭔 노력을 해? 더 노력을 해. 뭔 노력을 해. 아니 노력은 필요해요. 서로 필요한 거죠. 아니, 저기 2G폰 네. 있죠? 폴더 옛날 거. 아 진짜 줄이세요. 그래요. 자 우리 손호영 씨부터. 맞습니다. 일단은 누르고 예, 얘기를 네. 해야 되는데 쭉 들어보면서 지금 어떤 느낌인지 지금 여기 안에서 받고 계시지 않아요?
그 느낌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선이 어떤 시선인지 한번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재 씨. 네. 저도 심각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너무나 훌륭한 아내에게 정말 그럼요. 경의를 표하고 싶고.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자기가 자기의 잘못 문제 알고 있는데도 너무 태도가 좀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정말 저도 고민이에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고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아내분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약간 엄마와 아들의 상황 같이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큰아들 키우는 느낌이 계속 아마 드실 거예요. 예, 아내분의 고민에 공감을 하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건 1등이에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거 1등이면 내가 맞아. 1등이야. 아내에게 한마디 하세요. 나도 육아를 많이 도와주고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발전을 더해서 우리가 나중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후연전 얘기해서 빼주지 말고 규칙 얘기해요. 내가 오늘부터 남자답게. 집에 한 8시 좀 넘으면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일단 아기하고 먼저 놀아주고 충분한 시간을 보낸 후에 그럼 애 잔 다음에 하든가. 네. 네. 한 30분 정도만 할게요. 규칙은? 진짜? 네, 아니야. 그거는 너무 오바야. 제가 보기에는 오바야. 2시간은 지 맘대로 자기 맘대로 네, 2시간은 네. 남편 어때? 이어폰 끼고 다 자고 다 할 거 하고 다 재운 다음에 2시간 콜 이게 그렇게 급발 일인가? 2시간 자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물론 뭐 첫 번째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난 이렇게 이거 1등이야. 이거 맞아. 이거 1등이야. 몇 개 나올까요? 1등이야. 200명 중에 200표는 안 넘어. 150. 이번 순서는요, 애 아빠를 찾습니다. 애 아빠를 찾습니다. 애 아빠가 있어도 지금 아빠 노릇 못하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이분도 약간 아빠 노릇을 못하는 분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27살 여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유리는 아침부터 출근 준비하랴, 아이 깨워서 옷 입히고 학교 데려다 주랴, 퇴근 후에 아이 목욕시키랴, 숙제 봐주랴. 정말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는데요. 모든 워킹맘들이 다 그렇지 않냐고요? 전 아직 미연 처녀입니다. 네? 아가씨요. 아이의 존재는 바로 제 친오빠의 아들, 제 조카입니다. 아, 그렇죠. 오빠야, 내일 오빠 아들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한단다. 네가 가라. 6년 전 이혼한 오빠는 지 아들을 제게 떠맡긴 건 늘 나몰라라 해요. 졸지 애엄마가 된 저는 아빠들 왜 그래? 저 실장님 제가 내일 월차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뭐 하는데 그 월차를 써야 되나 그래? 제가 그 조카 학부모 상담을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도대체 몇 번째고 저 조카가 뿐만 아니라 아빠 나 치킨 사주세요. 고모한테 사달라케라. 아빠 나랑 놀이터 가요. 고모한테 놀아달라케라. 네가 가라 고모한테. 고모가요? 아빠임을 망각한 오빠 때문에 제 인생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 데이트할 때도 또 조카 데려왔나 그래. 대체 우리 언제 오붓하게 데이트를 하는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러면 조카 이제 그만 헤어지자. 그게 제 연애는 막을 내렸습니다. 초롭고 뻔뻔하고 책임감 따윈 전혀 없는 저희 오빠. 제발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오늘 뭐 초롭고 뻔뻔한 아빠 특집입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20살 때부터 사실 지금 고모가 아기를 키우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우리의 20살 시절을 쭉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거죠. 요즘에 싱글 파파가 많긴 한데 네네. 보통은 고민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애를 키울까 이 고민이거든요. 아. 근데 이 동생이 이런 고민하는 건 참 신선합니다. 신선. 근데 연구에 무관한 감정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고민 주인공 나와주세요. 정말 그 조카를 돌보느라고 남자친구한테 차였어요? 네. 에이, 설마. 2년 전에? 차인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데이트할 때 조카 데리고 나가고 아. 저한테 아 진짜 그놈의 조카 언제까지 데리고 올 거냐. 아 근데 왜 조카를 왜 혼자만 봐요? 그러니까 뭐, 오빠가 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제가 21살 때 네. 이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6년 정도 제가 조카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네. 오빠는 오빠는 애 아빠인 거를 모르고 사는 것 같거든. 애 아빠인 걸 몰라요? 네. 제가 애 보러 하면 네가 보면 되잖아 하고 나가버려요.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 같이 있으세요? 조카랑?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의 차이냐고. 조카가 어릴 때는 네. 제가 조카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하면서 키웠거든요. 네. 이제 지금은 회사를 다니잖아요. 회사에서 네.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 조카랑 같이 시간을 보내요. 아 전부 다요? 전부 네. 다요? 뭐 관계가 있잖아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모임도 많이 펑크 냈었고 조카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식 때도 저희 조카 숙제 해줘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1차에 밥만 먹고 2차에서는 이제 대충 눈치 보고 아, 저 집에 가야 돼요 하고 집에 와서 조카 숙제. 진짜 네. 엄마다. 밥벌이 엄마다. 오늘 조카는 같이 왔어요 그러면? 네, 같이 왔는데 네. 제가 자기 때문에 힘든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아, 상처받을 것 같아서 대기실에 두고 왔거든요. 아직 조카 어려서.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네. 조카 때문에 회사도 월차 같은 거 많이 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차 한 달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조카를 위해서 써요. 조카 학교에 참관 수업 뭐 이런 거. 네, 참관 수업이랑 뭐 운동회, 뭐 재롱잔 치 이런 거. 어머? 가려고 월차를 쓰고 가요. 아니 이거 오빠를 빨리 만나봐야 알겠습니다. 오빠가 도대체 왜 그런지. 저분이 이 오빠는 아니겠죠. 저렇게 인상 좋고. 비슷하게 생기셨죠. 되게 무책임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아니 청자는 뭐 그치, 무책임하게 생겼습니까? 그래. 사람 듣고 나니까 무책임하고. 깜짝 놀랐잖아. 자, 오빠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맞네 오빠. 본인 소개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마음대로 한번 소개해봐요. 네, 뭐 철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아 그래요? 애기 아빠 남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닌데 아니 왜 동생한테 애를 자꾸 보라고 해요? 사실상 제가 영업직이거든요. 그래서 아. 시간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침 일찍 퇴근할 때는 애가 자고 네. 퇴근하면 뭐 8시, 9시 되면은 우리 애기가 잘 시간이고 이러니까 사실 잘 못 봐요. 스케줄 때문에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일리가 있잖아요. 바빠서 그러는 건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 얘기 좀 해주세요. 맨날 자기 영업직이잖아요. 예. 고객 만나러 나간대요. 예. 그래서 아 일하러 가는구나 하고 또 조카를 봐요 저는. 예. 그러면 SNS에 오토바이 타고 놀러 간 사진, 뭐 친구들이랑 커피 먹으러 간 사진, 최근에 제주도 2박 3일 놀러 갔다 왔거든요. 그 사진 동생한테 맡겨놓고 그 사진을 올려요? 네. 바보 같네요. 아니 그래서 그 사진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자 보시죠. 야 제주도. 사진기 들고 신나다. 이야. 태그가 뭐 휴식 놀자 막 이거예요. 와, 아니 영업 많이 뛰었네. 그 이러고 있는 시간에 뭐 하셨어요? 저 애 봤죠. 제주도 갔을 때도 애 봤죠. 그때 제 생일이었거든요. 와. 생일인데 애 보고 있고. 그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생일인 거 아셨어요? 네. 그때 아니 제 동생 생일을 기억하거든요. 그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아니에요. 기억한다면 몇 월 며칠이에요? 맞아요. 4월 26일. 맞아요? 4월 26일 맞아요? 그날. 맞대요. 제주도 갔나요? 그날 제주도 갔나요? 원래 피해자는 기억을 하거든요. 가해자는 기억을 못해요. 그걸 딱 걸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 좀 해보세요. 왜 집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건지. 아니 사실상 제가 뭐 습관 같은 건데 제가 집에 아침부터 밤까지 못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직을 하는 거고 저도 이제 좀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상.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갔다 온 거고 커피 마시고 이런 거 약간 휴식이잖아요. 얼마나 친구를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만나요? 네. 일주일에 7번? 매일 만나네. 아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계신 그 전사연 분이 막 황당해 하시는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황당해? 막 이게 진짜? 막 이러는 거예요. 와 뭐야. 아니 진짜 철없다니까. 아이는 아빠를 이렇게 저기 뭐 좋아하나요? 놀기를 원해요? 놀기를 원해요?
원하죠. 엄청 아빠는 좋아해. 고모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라고 얘기해. 어, 진짜? 그래, 다행이네, 그래도. 다행이네. 근데 안 놀아주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어떻게 뭐 가족들이 뭐라 안 해요? 하죠. 저희 아빠는 거의 오빠한테 마음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마음을요? 그 엄마는? 저희 엄마요? 엄마 뭐라 안 하세요? 아, 저희 엄마는 저 엄청 고생 많이 하죠. 제가 이 회사 나가 있는 동안 학교 마치고는 뭐 놀이터 갈 때나 뭐 쫓아다니죠. 아, 야, 엄마가 많이 힘드시겠네.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손주 보시느라고. 네, 아, 말도 못하죠. 말하시는데요, 지금. 네, 어느 정도나. 오늘도 이 자리에서 혹 속시원하게 얘기해주세요. 많이 힘드셨던 거. 예, 예. 우리 아들이 네. 21살 때 아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때 정말 당황스럽고 그렇죠. 내 아들한테 정말 실망? 배신감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네, 나이가 21살이니까. 아. 21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 하지 말라니까 모르게 혼인신고하고 다 예. 그렇죠. 목이 메시죠. 예. 그동안 어떤 일이 이렇게 많이 힘드셨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손자를 데리고 있어도 손자라고 밝히지도 못하고 아. 조카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친구라든지 손님이 오실 때는 손자 물건을 막 숨기기가 너무 바빴어요. 내 손주를 앞에 두고도 손주라고 말하지 못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네, 미안하기도 하고. 어머니 딸 보면 안쓰러우세요? 너무 미안하죠, 제가. 어떤 게요? 제가 어디 급한 모임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제가 회사에다가 얘기를 데려다 죽어갈 때가 정말. 회사에다요? 네. 딸 회사에? 아니, 회사... 아니 그게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애기 휴게실에 앉혀놓고 핸드폰 주면서 게임하고 있어라. 네. 더 저는 일을 하죠. 게임 위험한데, 위험한데. 아, 게임 위험한데. 네. 조카 앉혀놓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네. 회사 사람들한테 눈치도 보이고. 야. 오빠는 그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스케줄, 이렇게 뺄 수 없는 스케줄. 뺄 수 없다면 어떤 거예요? 딱 한 번이래요, 여러분. 그런 일적인 부분. 어떤 일? 비즈니스? 아니면 비즈니스 오토바이 오토바이 제주도 네. 아 오토바이는 아니고요 유채꽃 아 진짜 말해 자, 오늘 뭐 지인분도 같이 오셨다는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빠의 절친 아~ 같이 제주도 간 분이에요 혹시 아 저는 그때 회사 일 때문에 못 갔습니다 네 다행이네 욕 먹을 뻔했어요 아 그리고 친구로서 오빠를 보면 어떠세요? 제가 봐도 좀 한심한 편이에요. 어떤 면이 그러니까 한심해요? 밖에 나가서 만나게 되면은 애들이 다 뭐 물어봐요. 애는 어쩌고 왔냐고. 어. 그러면은 애 고모나 애 할머니가 보겠지 하고 당당히. 보겠지. 네. 그렇게 하고 새벽까지 놀고. 아. 한 번은 저한테도 애 맡기고 간 적이. 한 번은 저한테도 애 맡기고 간 적이 있어요. 네? 뭘 친구한테? 아니 본인이 친구 애를 봤다고요? 제가 저기 모두 시간이 안 돼갖고 제가 한두 시간 애 밥 먹이고 놀아주고. 목마 태우고 놀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아니 저도 뭐 그 나이 때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근데 환경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빠가 돈은 좀 줘요? 돈은 이렇게? 뭐, 네. 저 오빠한테 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용돈도 안 줘? 용돈도 안 줘요? 진짜? 용돈 안 줘요. 아니 근데 보통은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 양육을 맡아주시면. 맞아요. 월 얼마씩을 맞아, 드려요. 그렇지. 네. 아니 그 부모님 어머님한테는 드리겠죠. 네. 아니, 어머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주세요? 저 용돈 받습니까? 네. 용돈 전혀 안 받았어요. 네? 전혀 안 받았어요. 아니 보니까 봐보세요. 아, 진짜? 일단은 제가 지금 상황이 넉넉한 아니니까. 아니 아까 보니까 뭐 네. 오픈카 타고 다니고 본인은 그런 거 다 하면서 뭐 습관이란 것도 좀 있는데 제가 씀씀이가 좀 헤프거든요. 저희가 생각해도 근데 어릴 때부터 저 사업을 하면서. 사실 그 나이 때 적지 않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자, 전에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여쭤볼게요.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돼요? 자, 정확하게 말 그대로. 대충 한 200. 200만 원이면 아이 거기서 좀... 200만 원 중에 아이를 위해서 쓰는 돈은 몇 퍼센트 정도예요? 아이를 위해서 쓰는 돈은? 여기서 다 일러주는데요. 한번 20만 원, 한번 20만 원. 학비로 했을 때 학교에 스쿨뱅키나 뭐 이런저런 빠져나가는 부분은 한 2, 3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그 외에 가끔씩 놀러 나가면 제가 그래도 비싼 것도 이렇게
3억이고. 아니 아니 근데 지금 그거는 뭐 아빠로서 당연한 거지 뭐. 뭐 그냥 갑자기 네, 삼촌도 해주겠다. 지금 네. 밥 사줬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아들 밥 사줬다고. 아니 이러면 또 내 아들 밥도 사줬어요. 내 아들 밥 사줬어요. 당연한 얘기하죠. 내가 학원비를 낸다니까요. 내가 아버지인데 학원비를 내요. 이게 뭐야 지금. 그런 거 보니까 진짜 하나도 안 줬어요. 원래는 저희 엄마가 학원비 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오빠한테 네가 내라. 학원 선생님 계좌번호 가르쳐주면서 네가 직접 이체를 해라. 근데 한 2, 3개월 미납된 적도 있어요. 미납이 됐어요? 직업 특성상 돈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저 자동 이체를 다 해놨고요. 잔액이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다음 달 넘어갔고. 하루에 커피 값이 얼마 정도 몇 잔 모여요? 솔직히 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고요. 세 잔 하루에 그 20만 원 있어요. 아니 너무 이 결혼을 했을 때까지는 좋아요. 근데 아이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자기보다는 아이 중심으로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너무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해서 너무... 표정이 그거였어요? 네. 다시 한번 줘봐요 그 표정 시작. 유정양이 맞아요. 본인이 저질러 놓고 왜 엄마하고 동생한테 그걸 떠넘겨. 그래. 아니 그러면은 주인공한테. 이제 아이 이렇게 막 양육하다 보면은 제일 속상할 때가 이제 아기가 뭐 아플 때 뭐 이럴 때잖아요. 그치. 그럴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조카가 폐렴으로 한 2주 정도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퇴근하면 항상 아기를 보러 왔어요. 예. 아프니까 오늘은 좀 괜찮나. 이제 예. 오빠는 입원할 때 태어날 때 말고는 안 왔어요? 2주인데? 네? 다른 경우도 없었어요? 그 조카가 열이 나면 몸이 처지고 눈을 안 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엄마랑 네. 수건 빨아서 애기 몸 닦이고 열 내린다고 하다가 근데 한 새벽에 한 2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애 아직 아프나? 어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진짜로 동생이 시집 가면 어떡할래요? 시집 가면 아이를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엄마만 같이 가면 옆집으로 예? 같이 가면 옆집으로 예? 이사 가면 되지 않을까? 왜요? 옆집 가서 또 봐달라 그러게? 아니,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남편하고 인사해요. 맑은 영혼들끼리. 인사. 맑은 영혼, 그래. 지금 여기가 중1, 중2예요. 지금 중1, 중2야.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조카를 근데 지극적으로 모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저희 조카 조금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네. 아유. 조금 혹시라도.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네. 엄마 갑자기 일이 생기면 혹시 아프거나 뭐 오빠한테 전화해서 조카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옆에 조카 보고 있잖아요. 네. 조금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날 제가 조카를 보러 가면 하루 종일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서운하다 뭐 내가 이렇게 떠밀려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말 안 하고 혼자 삭히는 것 같아서 많이 짠해요. 아이고. 사실은 그렇죠. 주인공은 내가 볼 때는 조카가 막 보는 게 싫은 건 아니에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걱정 앞으로 조카가 굉장히 걱정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런 거죠? 아직 어리니까. 예. 엄마 아빠 사랑 많이 받을 텐데 예. 그걸 오빠가 못 해주니까 옛날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얘 애를 내 호적에 올릴까? 아, 호적을 아예 옮겨버릴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럼 제가 주택 청약을 넣었어요. 네네. 엄마는 그걸로 시집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시집을 가라? 근데 우리 조카가 다니는 학교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난 좋은 학군 좋은 데로 전학시키고 싶고 같이 이사하고 싶어서 넣는 거거든요. 이야, 엄마야. 너무 사랑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호적에 넣고 싶어. 엄마, 호적에 옮기고 엄마 이상. 이거 보세요. 그래. 학군을 생각하는 거 봐. 이건 진짜 엄마들의 마음이거든요. 내 자식이 좋은 학군에서 좋은 아이들과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건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오빠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네. 사랑한다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오빠한테 배짱이에요. 저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내 조카가 6월 11일날 결혼해요. 그것만 결혼 다 시키면 저는 사실은 이제 해방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날라리처럼 막 양다리도 걸치고 막 그럴 거예요. 사실은 막 그래가지고 막 일단 한 다리라도 좀 근데 저는 저희 형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언니는 능력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를 자식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저는 저도 되게 호적에 올리고 싶었고
그리고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를 덜 해야만 걔네들한테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까지 다 보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6월 11일까지만 마지막 다 결혼하는데 이번에 저한테 원수 오는데 한복 안 해주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조카 새끼 필요 없어. 내 결론은 그거요. 예. 저도 어머님이랑 이 동생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상황상 걱정을 하는 포인트가 엄마의 부재를 자꾸 걱정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죠. 마음 아파서. 이제 지금은 오히려 모성은 충분히 이제 물론 그 동생분들이 힘드시지만 사실 아이한테는 좋은 거예요. 엄마 역할을 하고 할머니도 힘들지만 하고 있고 문제는 당사자인 아빠. 아빠. 구성의 부재가 더 큰 문제로. 그렇죠. 그래도 마음은 우리 아들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죠. 네. 당연 몸이 못 가서 그런 거지 아들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그렇죠. 그래도 아들에 대해서 일상은 다 알아요? 그러면 한번 어느 정도 아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얼만큼 아는지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몇 학년 몇 반? 지금 1학년 3반. 정답은? 1반. 부모님 상담 수업도 그걸 몰라요. 자, 애기 신발 사이즈는? 나 오른손 잡아줘. 신발은 100에서 110. 100에서 110. 100에서 110이요? 그거는 1학년인데! 1학년이야, 1학년. 그거는 두 살도 안 되는 발사. 사실 있어요, 없어요. 두 살도 안 되는 발사님. 몇이에요? 200. 200이래요, 200. 애 신발을 90cm 잘라버렸어요, 지금. 자, 우리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은?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안다 모르는데요? 안다 모르는데요? 몰라요. 오빠시고 또 한 아이의 아빠시잖아요. 미안할 때가 있긴 하죠? 제가 가게를 한번 갔어요. 뭐 상품을 받으러 올라갔거든요, 스테이지에. 그래서 아빠, 아빠. 나이 때문에 좀 그만 좀 나눕시다. 이게 지금 스테이지, 그 전에 그런 쪽이 아니라 이벤트 쪽이라서. 그래서 그냥 올라갔는데 제일 라이언의 아빠라서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애기한테 한마디 하는데 뭐 잘 커줘서 고맙다고 한마디 하는데 저는 그때 좀 찡하더라고요. 눈물도 좀 나고. 그러니까 미안한 감정들이 그때 많이 못 놀아준 거라는 게. 지금도 약간 뭐 복받치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어린 네네. 나이에 그렇죠. 준비 없이 아빠가 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시간도 없었고 감당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진짜 이해 못하는 분명히 그런 점이 있는데 부모님이 호적을 나중에 올리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호적을 올렸을 때는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책임감 때문에 올렸을 것 같아요. 그 호적을 부모님 모르게 올릴 때는 어떤 각오로 올리셨어요? 그것 때문에도 많이 사실 어머니하고도 많이 싸웠죠, 그때는. 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기가 이제 내 애기잖아요. 네. 이제 그때 마음을 먹었고 그건 책임질 각오로 하신 거죠. 평생 책임질. 그렇죠. 만약에 엄마랑 여동생이 없었으면요. 어땠겠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힘들었겠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네, 엄청 그러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게 조금 좀 바꾸실 마음은 있으세요? 네, 노력은 항상 아까처럼 하고 있고요. 아니, 더 해야 된다고. 그건 하는 게 아니라고. 더 할 양이 있고 일단은 뭐 의향이 아니죠. 조건을 해야겠습니다. 자기 자식인데. 네, 그렇죠. 당연히 자식이잖아요. 네, 해야죠. 무조건적으로 네, 더 해야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한마디 하세요. 맨날 엄마랑 나한테 애기 넘기지 말고 애기 아직 못 해본 거 많은데 그 좀 다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조카한테도 언젠가 부모 마음을 표현을 해요. 조카한테도 한마디. 조카가 어릴 때 아빠가 누군지 부모 계속 숨겨서 미안하고 아빠랑 더 많은 시간 보낼 수 있게 부모 도와줄게. 사랑해. 예. 자, 현영 씨. 네. 일단 뭐 고민한 거는 제 기준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눌렀는데 바쁘신 걸 알고 나중에 잘해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좀 더 소중하게 많이 좀 같이 함께 해주시면 예, 좀만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문지. 저도 당연히 고민이라고 생각했고요. 일단 아빠 태도 변화에 세 사람, 그러니까 엄마, 여동생, 아들의 삶의 질과 행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최유정 씨. 네. 저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임감 꼭 가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우열 씨. 네, 저도 당연히 고민이고요. 동생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조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잘해주시지만 내 삶에 대한 생각이 문득문득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카한테 계속 올인하다가 나중에 그것도 역으로 조카한테 화풀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좀 우려되기 때문에 먼저 본인을 잘 찾아야지 조카한테도 더 잘해줄 수 있고 아빠가 아빠 자리를 또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생각을 듭니다. 자, 이분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빠, 오빠도 오늘 많이 느끼셨을 텐데 오늘 공통점은 앞 사연도 오빠도 둘 다 잘 웃는다는 거예요. 네. 저기 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저도 뭐 사실 저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봐서 좀 미안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가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이죠? 네. 우리가 찾아갑니다. 찾아오십시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아들을 위해서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들 사랑한다고 세 번만 크게 외쳐줘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번. 네, 네. 자, 계속 믿어주시고. 자, 아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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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아들이다. 니는 내 아들이다. 그래. 오늘 많이 아셨으니까 코코초리가 믿고요.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한눈 파는 남자 152표입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아, 이거. 이거 너무 만만치 않거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169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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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어가나요? 어? 169. 세트 차요. 세트, 세트. 아까 애 우유만 안 흘렸어도 여기가 이겼습니다. 우유 때문에.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좀 다른 장르의 사연인데 50대 여자분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에 사는 50대 아내입니다. 요즘 황혼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저도 요즘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저희 남편은요, 어찌나 사람을 가슴 졸이게 만드는지 10년 전이었어요. 당신은 그래? 턱이 빠진 거예요? 말을 이리 와! 말을 이리 와! 그 어린 놈의 자식이 그냥 내 턱을! 아유, 어린 사람들과 복식을 하다가 그냥 턱이 빠져가고 거예요. 아유, 이게 뭔 일이야? 어머, 이 상처는 또 뭐예요? 당신 누구한테 맞았어요? 아이 참, 뭐름 가만 있어. 이 격투기란 내 집이 강해야 되는 거야. 문제는요, 제 남편이요, 칠순이에요. 칠순이에요. 야, 야, 아니 잔, 우리는 남이랑 그런 게 대단하다. 잔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대단하죠, 그죠? 네. 근데 아빠라고 생각, 근데 아빠라고 생각해봐요. 진짜 멋있어. 진짜 새로운 고민이죠. 아, 여보, 당신 나이 좀 생각해요. 그러다 그냥 꼴깍 간다고요. 시끄라! 왜 자꾸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내 마음 거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냥 신경 끄라고. 가족들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그냥 제발 저희 남편 좀 바꿔주세요. 칠순이에요. 아, 좋아요. 어때요, 전호영 씨? 사연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끔찍한데요. 왜냐면 이 몸이라는 게 그럼.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그럼.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또 시합을 하고 저기 빠져서 오셨대죠. 아버지가 호영아! 아버지가 이런 거 다 무에타이 한다고 생각해봐요. 말도 안 돼. 끔찍하죠, 그죠? 끔찍합니다. 끔찍. 아, 저도 공감이 100% 되는 게 어? 저희 아내가 저를 대하는 거 보면 제가 보드를 좀 좋아하는데 보드 타는 건 그렇게 싫어요. 왜냐면 제가 다칠까봐. 다칠까봐. 제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다치면 병수발도 해야 되고 애도 자기가 봐야 되고. 육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정확하네요. 자, 그럼 빨리 남편 때문에 고민이신 우리 아내분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자, 한 말 듣고는 모든 분들이 지금 놀라
유명하셨거든요. 남편분이 젊었을 때부터 어떤 운동이라든가 격투기 쪽에 종사하셨던 분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공무원이셨었는데 그만두시고 세계 최고령 파이터가 되겠다고. 세계 최고령 파이터? 네. 아, 되시겠다고? 네, 되시겠다고. 와, 그게 목표가 생기신 거구나. 네네. 50대부터 복싱을 시작하셔가지고 아~ 예, 하시더니 2년 전부터 이제 격투기를 아주 심하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굉장히 험난한 운동인데. 아니 근데 오히려 더 운동 열심히 하는 건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도 그러니까. 하셨거든요. 근데 학원 날 다쳐서 갖고 오시니까 2분 3라운드 뛰는 경기였어요. 네. 그 나이 어린 선수한테 막 맞으셔가지고 턱이 빠져서 아까 그 사연에 네. 식사도 못 하시고. 아, 그걸 보신 거예요? 계속! 이게 식구한테는 식구는 정말 그런 걸 보기가 힘들죠. 이게 잘못되면. 이 격투기 훈련이. 막 아니, 어머니 네. 뜯어 말렸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마르 씨도 안 먹히나 봐요. 저희 남편은 저보다 15살이나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감히 어딜? 막 이렇게 말하세요. 감히 어딜?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감히 어딜? 아니 그러면은 운동에 대해서만 그렇게 막 과격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매사 그러세요? 또 불의를 보면 또 못 참는 상태. 그렇지. 이런 분들이 대리를 그러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그렇죠. 가다가 무슨 게 불량해 나쁜 보인다. 행동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걸 보면 뭐 등치가 큰 사람이건 이런 거 개의치 않고 다짜고짜 가셔갖고 이놈 뭐 니놈이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항상 불안해요. 정말 불안하시겠다.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 이제 아는 지인 소개로 만났거든요. 그 분이 처음에 만날 때 그러시더라고요. 가진 건 없어도 좀 강한 분이다. 야, 정확하네. 강함을 가졌구나, 강함. 그게 좋아. 솔직히 남자는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매력 느끼죠. 근데 그게. 너무 강해. 너무 가진 건 너무 없고 너무 강해요. 자, 그러면 세계 최고령 파이터를 꿈꾸시는 아버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 계세요, 아버지? 누가 와도 아버지 일단. 아버지 모자를 조금만 위로. 아니 좀 올리고. 얼굴이 안 보여갖고 아버지. 조금만 좀 올려주면 안 돼요? 감이 어디? 눈매를 일부러 가리고 있는 건데요. 아 그래요? 그래도 잘생긴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아버지. 조금 올려드릴게요. 그럼. 중사. 아버님 왜 얼굴을 가리려고 그러세요? 예, 상대편한테 눈빛을 노출시킨다는 게. 제가 해병대 하사관 출신인데요. 예, 예. 아, 그래. 해병대 팔강모를 항상 눈썹이 안 보이게 눈하고 기껏 올려 놀리세요. 예. 그래가지고 상대편한테 내 위치를 노출 안 시키는 예, 그런 개념이 있고요. 오늘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고민이라고 딱 나가자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아, 난 나가자할 때 이런 분위기인지 모르고 내가 이런 분위기. 아니 여기서 스파링이라도 하시잖아. 아니 나는 저기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니까 네. 이 내용을 설명하면 다른 사람도 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나오셨구나.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네 안 하겠다 이러고 나왔는데 오 진짜?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왜요? 왜요? 아니 분위기가 아 약자 편을 드는 거가 이 프로의 컨셉인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느껴지니까 고개 좀 끄덕이지 마요 저 사람 계속 고개를 끄덕여 아니 아버지 여기 이분들에 다 약속할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주세요 아버지 근데 그렇게 그 걱정하는 거에 대해 그렇게 버럭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논리가 있으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데 논리가 없이 갑자기 당신 그 운동하지 마세요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또 턱받이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내가 아 이거 더 두면 다음 대답 해줘야 되고 다음 대답 해주고 계속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시끄러워 말 같지 않아서 그러지 말고 여기서 다 이렇게 해야 더 이상 싸움이 안 나거든요 아 그런다고 감이 어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빠 감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네. 시끄러워 입 닥쳐 하지 말라니까 그 얘기 걱정해서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요 시도 때도 없이 둘이서 그냥 날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아 공격이 아니고 걱정이라니까 못 알아요 그거 여자들이 그 얘기 자꾸 보면 그래서 내가 선제 공격이 약이다 그래서 제가 먼저
경제 공제. 아, 너 아내가 적도 아닌데 왜 그래, 아버지? 아니, 사사건 건 내가 저 사람을 뭐 몰아세우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선, 경계선, 이거는 여기 넘으면 핵폭탄이다 이러면 오지 말아야죠. 아니, 근데 지뢰를 밟지 말라. 아버지, 근데 왜 그렇게 심한 운동을 하세요? 다른 운동 많은데 복싱, 격투 이런 거 너무 센 운동을 하세요? 자기 극복이죠. 자기 극복. 자기 자신을 못 이기는 사람이 뭐 누굴 이기겠어요. 네. 내가 암도 걸렸었고 뭐 심장 센트도 했고 당뇨도 있고 뭐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노력한 만큼 건강은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노력을 너무 해가지고 하여튼 최고령 기록을 다 깨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내가 그래서 지금 1100cc 오토바이도 계속 타고 다니면서 내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구나. 내가 이거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을 더 챙기기 위해서 저렇게 운동을 하시니까 좀 이해를 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죠. 건강하지 않으시죠. 그 7, 8년 전에는 직장암 수술 받으셔서 항암 치료를 받으셨고 그리고 3년 전에 운동하시다가 그 협심증 오셔서 운동 때문에 그 스텐트 시술 하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무리한 거는 뭐 숨이 가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링에서 뛰는 그게 격투기가 얼마나 맞아. 심해요. 네. 완전 심한데. 네. 건강이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네. 격투기만큼 심한 운동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도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막내딸 한번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내딸은 어떤 입장이신지 아빠 운동하는 걸 저도 결사 반대입니다. 결사 반대. 네. 저희 아빠가 병적으로 운동하신다는 정도? 하시는 거 봤어요? 네, 심하게 하세요. 젊은 사람이랑 스파링 뛰시는 거 보면 숨도 확실히 헉헉거리시고 좀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는 게 보이시는데 네. 정말 하지 말라고 엄마가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넌 닭대가리처럼 무슨 그런 말 해? 조용히 안 해? 막 이렇게 하세요. 같은 여자잖아요. 그냥 엄마가 안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네. 운동 심하게 하시는 거 말고는 모르게 가족들한테 딴 걱정을 끼쳐드리거나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다른 걱정도 있죠. 뭐요? 아빠는 가족들은 안중에 없어요. 네?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런 분이시구나. 네. 아빠 사시는 곳이 계곡이 유명해요. 그래서 사람이 여름이 되면 놀러 많이 오거든요. 네네.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놔주셨어요.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놔주셨어요. 아버지가? 네. 근데 이름 막상 아빠가 걸렸는데 뒤처리는 엄마가 하시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화장실 청소 엄마가 다 하셨어요. 그게 보면 주변 사람들 위해서 막 하는 아빠들이 다 그래요. 다 본인이 해놓고 뒤처리는 엄마가 하는 거예요. 따님 얘기로는 기존에 운동, 격한 운동 말고는 또 다른 고민 또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이제 복싱 하시고 나면 그 사람들을 다 제가 이제 집에까지 다 데려다 주고 뭐 하거든요. 아, 어머니가 모시다 드렸다고요? 그분들과 이제 회식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전화가 와요. 내 차가 어디 있으니까 와서 기다려 이래요. 술자리가 1, 2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뭐 2시간, 3시간 기다려요. 이제 끝나고 나오면 다. 한 명씩 집에 데려다 준 거예요. 아, 그 자기 집에다 다 데려다 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 이제 모시고 같이 오는 거죠. 좀 몇 명 정도 돼요?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적게는. 아니, 어머님이 20명을 다 데려준다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완전 고민이다. 이게 더 고민이에요? 운동하는 게 고민이에요? 이게 더 고민이에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야, 진짜 착하시다. 아, 오늘 여성분들이 너무 착해. 그러니까 오늘 셋 다 완전 천사야. 천사분들만 나오셨어요. 나 그냥 세 분이 따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신경 쓰고 챙겨주듯이 가족들도 좀 그렇게 신경 쓰고 챙겨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그런 경우가 좀 서운한 게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서운했던 게 제가 4년 전에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그래서 지금 핀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예. 이제 그 위에 마디가 이제 관절이 와서 저 허리가 많이 아파요 이러면 병원 가 이러고 그냥 휙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이 이제 서운하죠. 아니 운전해서 딱 병원 모셔다 주고 이렇게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시부터 4시까지는 격투기 체육관에 가는 스케줄이 딱 짜. 난 어제께도 아프다 그랬지, 그저께도 아프다 그랬지. 계속 아프다 그래놓고는 오늘 아프면서 병원 데려다 달라 그러니까 아 내가 운동하는 시간에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진짜 그래서, 아파서가 아니라. 근데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빙고. 네, 이런 얘기 좀 아프시고 이런 서운하신 얘기는 아버님께 지금 처음 얘기해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이제 그 시골집에 근처에서 술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술 먹은 김에 이제 얘기를 한다고 걸어가면서 이제 말을 했더니 시골길에는 가로등도 없고 깜깜하잖아요. 어둡잖아, 위험하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그날따라 또 비도 막 오고 이랬는데 제가 말하는 거 듣기 싫으시니까 그냥 확 저만 남겨두고 그냥 확 혼자 가버리신 거예요. 무슨 길에서? 그리고 제가 펑펑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간 적도 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기를 안 하죠. 그때 가세요, 여자분 놔둬. 그거 어두컴컴한 시골길에. 네. 아니 술 같이 먹었는데요. 나보다 더 쳤거든요. 더 취한 친구를 놔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걸 용납해주고 뭐 이러면 다음 단계로 또 업그레이드 돼서 겨울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싹을 여기서 잘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강한 남자는 아내한테 지고 산다 그러던데. 아유, 아니에요. 그래서 난 저 사람 모르지만 내가 시내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글로 가면 너 형수 갈 테니까 거기서 모셔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줬는데. 그럼 얘기 들어보실 것 같아요. 후배가 오시긴 하셨어요? 네? 기억 나세요? 후배가 와서 모시고 간 거? 모르겠어요. 술 먹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 많이 드시긴 하셨다 그래. 아니 근데 아버님의 태도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은 네. 어머님 입장에서는 뭔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슬슬 시동을 거는데 거기서 아버님이 탁탁 브레이크를 하면서 잘라버리니까 이미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늘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아마 문제 중에 아버님이 운동하는 것보다 이 대화가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일 거예요. 아버지. 대화... 아버지가 잘라버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데. 아버지 왜 싹을 자르려고 하세요? 왜요? 왜? 그냥 좀 들으시고. 아니 제가요.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해병대 하사관으로서 분대장으로 월남전을 참전했거든요. 월남전 트라우마 같은 개념이 좀 있어가지고 정서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가면서 이거 적이야 아군이야 이게 판단이 흐려지는 때가 있잖아요. 이상하니까 이 첩자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한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심각해가지고 차에다 뭐 무기도 막 싣고 다니고 뭐 누가 날 해코지할까봐. 아, 그 전쟁 드라마 네, 그런 적이 때문에. 있었는데 90% 정도는 나서 뭐 정상에 다름없는데 우리 큰 작은아버지도 월남전에 참전하셨거든. 그래서 우리를 보호를 많이 해주셔. 몸만 막 소리가 나고 그러면 뭐 항상 우리가 막 괜찮은데도 보호해주시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예, 예, 예. 근데 아버지는 보호만 하시네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격투기를 시작한 그 2년 전부터 생활비를 안 줘요. 생활비를 안 줘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벌어서 쓰는데 좀, 어머니 벌어서? 네, 제가 좀 힘들죠. 그래서 본인은 한 달에 한 번씩 삼을 한 소씩 다려서 다 드시고 삼을 다려서 본인을 네. 드시고 그러니까 몸이 이제 건강해져야 되니까 제 말씀은 그게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제가 그 인생은 미완성이란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집 네. 인생을 돌아보게 되니까 제가 미완성 인생을 살아왔어요. 네. 그 4살 때 6.25 때 아버지 돌아가셨고 아. 대학교를 다니다 중퇴하고 군대를 가니까 그것도 이제 미완성이 됐죠. 군대 간 것도 달랑 중사에서 또 제대로 하게 되니까 거기도 미완성이죠. 내 인생이 잘 돌아오니까 인생이 미완성으로 살아왔더라고요. 전부가 하나도 완결진 게 없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끝판에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합 한 번은 끝이 나니까 이거 끝내실 거예요. 언젠가 언제가 세계 최강 파이터 그게 언제인데 금년 말 정도면 거의 이제 최상의 링에 올라갈 수 있는 걸 만들거든요. 네. 내가 일본에다 이제 오퍼를 보낼 때 3월 말일 날 하자. 아, 내년 3월쯤에 이제, 3월에 이제 마지막 경기. 네, 내년 한 내년 봄쯤을 보고 계신 거네요. 마지막이. 3월경에 아. 끝이 납니다. 이게. 뭐. 그러면 아버지 다 끝나시면 아내분한테 생활비도 다 드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아니, 나 다 준다고 지금 약속을 했는데 저 사람 좀 반신반의하는 것 같지만요. 예. 전 국민한테 공개가 된대. 그렇죠. 사방에 손가락 찔 거 아닙니까? 저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이런 분들이 또 말하는 여기서 약속이 된 거로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어머니의 말 뚝뚝 자르고 이거는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서로 대화하는 건 아버님이 좀 해주셔야 돼. 어머님도 그것도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운동하지 마세요. 이렇게부터 접근이 되니까. 바로 시작부터. 네. 썬팅이 들어온 거지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 이것도 겨울하네. 아니 그 우리 용으로 해주시는데 이렇게 되니까. 썬팅? 확 질러야 그 다음에 얘기가. 아, 꼬랑지로 절로 가니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평소에 아버님 딱 키운 분인 아버님 형이잖아요, 120으로. 그러니까 말씀 많이 들어주시고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우리 집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요. 아유, 마음고생 되게 속에 그렇게 많으셨어요. 링에서 싸우는 거 봤을 때 진짜 가족은 못 볼 거거든요. 링 위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랑하니까요.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막 거기서
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보는 거가 많이 사랑하니까 아버지. 아, 나 아버님 눈물 닦은 줄 알았는데 침을 닦으신 거야. 나 수건을 짚길래 눈물 닦으셨더니. 아, 아버지 남자야, 스포츠맨이야. 야, 마무리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게스트 여러분 표 가보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부분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고요. 내년 봄까지 쉬라니까 꼭 그 약속 지키셔서 그 다음에는 더 참 좋은 예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민이 아니다로 선택하려고요. 제가 볼 때 아버님 같은 스타일은 말 한 건 지키고 그리고 자기 몸 관리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아니다 네. 선택하겠습니다. 네, 유정 씨.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니까 아시죠, 아버님? 강자가 아니라고요, 아버님.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몸 관리 잘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멋진 사랑을 나누고 바랄게요. 네.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생은 미완성인데 감히 어딜 제가 말씀드리자면 부부관계가 지금 미완성인 것 같아요. 저희 많은 중년분들이 그렇지만 점점 바뀌거든요. 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세지세요. 그래서 역전이 되는데 그 순간을 미리 대비하셔서 수평적인 관계를 준비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이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됐습니다. 우리 아내분께 사랑하는 아내분께 내가 지금까지 약속한 건 100% 지키는데 아 100% 아니구나. 몇 개 약속 지나갔어. 몇 개 약속? 아 100개 아닌데. 격투기 하는 거 이거는 그룹을 큰 거를 고집한다든지 이래가 좀 덜 다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몸을 아껴가지고 당신 앞으로 돌아갈 거니까 사랑하는 혜수하고 같이 열심히 앞으로 잘 살아보시자고. 사랑해요, 고. 아버지, 아버님이 어떤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아버님이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체로 아버님 영웅이에요. 아버지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떻게 눈빛 들키는데? 아버지, 아버지의 인생은 완성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나라를 지키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적으로 완성을 시켜주셔서 부부관계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완성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자, 파이터 인생 현재 152표가 1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자, 결과 보여주세요. 동률인가요? 동률인가요? 오! 경호실! 아! 고마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명 받은 남자가 새로운 1승을 차지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